대전의 노동 정책을 평가한다면 양호, 미흡, 매우 미흡 중 어떤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2018년 17개 광역시도 대상 노동정책평가에서 대전이 받은 점수는 매우 미흡. 왜 그럴까요? 대전은 노동정책기본계획도, 노동전담행정기구도, 노정협의회도 없어 대전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리할 장치가 없습니다. 노동정책은 일자리 정책의 하위 사업으로 취급되고 노동인권 증진은 인권계획에 포괄적으로 취급되어 수립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전은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 비율이 특히 높은 도시라 통계상 포함되지 않은 부분까지 감안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컨택센터 등을 만들며 콜센터 사업에 주력했지만 일자리의 숫자에만 전념할 뿐 노동자들이 경무와 박봉,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현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 일자리 경제국의 노동전담 행정인원은 팀장 1명과 팀원 3명, 달랑 4명으로 구성된 노동정책팀이 전부입니다. 노동정책이 질보다는 양, 즉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데만 맞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전시의 노동정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악순환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7개 광역시 중에 노동정책 조례가 없는 곳은 대전과 대구뿐입니다. 대전시 생산가능 인구 130여만 명 중 58.5%인 76만여 명이 노동자임을 생각하면 노동정책의 부재는 대전 시민 삶의 질과도 연관됩니다. 그래서 제1노총답게 민주노총 대전본부가 만듭니다.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민주노총이 직접 대전시 노동정책과 행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친노동정책의 대전을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노동정책 기본조례를 만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5년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 평가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사관과 노동권익보호관을 두어 취약계층 노동자와 노동조합 밖 노동자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노동단체, 노동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자 교육과 복지 및 지원시설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대전시 조례는 약 13,000여 시민의 서명으로 시의회에 바로 부의할 수 있고 시의회는 이를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3만 5천 조합원의 힘으로 5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 3만 5천 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 형태로 진행할 것입니다. 청구인 대표인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의 수임인이 직접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주민등록상 대전 시민만 가능하며 주민등록에 등록된 신주소로 작성해야 합니다. 서명은 날려 쓰지 말고 정자로 써야 하고요. 물론 우리의 힘으로 부의하더라도 시의회에서 수정하거나 부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드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키기 위한 투쟁도 함께 할 것입니다. 모든 노동자들의 민주노총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노동정책 기본조례, 조합원의 힘으로 대전의 노동정책을 제대로 만들어냅시다. 지금까지 5분 대전통이었습니다. 볼만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